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어제 댓글 중에 신이 허락한 에고의 삶 중에 하나는 가슴 뛰는 삶이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글이었는데요. 나는 아직 진짜 나를 모르는데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답답하고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일반적으로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다수가 결정하는 선택을 따라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에카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는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상대적인 진실은 항상 생각보다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 하는데 생각을 관찰하는 것처럼 몸을 관찰함으로써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유령과도 같은 이 이미지를 흔히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에고란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 자아를 가리킵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과거와 미래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역행하는 에고의 상태에는 당신의 마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에고는 과거를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없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미래에 투영하면서 지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해방감이나 성취감을 얻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나는 괜찮을 거야.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에고가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조차도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보지 않습니다. 에고는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투영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순간을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면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현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한 현재의 순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딛고 솟아오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하지만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워져서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사용할 때 특히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생각과 고요함, 마음과 무심의 사이를 시계추처럼 몇 분 간격으로 오고 갑니다. 무심이란 생각에서 벗어난 의식을 말합니다. 오직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넓고 광대한 의식의 영역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생각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결실도 없는 파괴적인 것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감정적 반응의 유형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솟아납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혹은 몸 안에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 다시 말해 관찰하는 의식으로서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면 감정적 에너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거나 감정과 단절된다면 당신은 결국 몸의 문제나 증상으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면 몸 안에 에너지장에 온 신경을 집중해보세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몸을 들여다보세요. 몸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생각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생각은 거짓이고 감정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진실입니다. 어쩌면 생각으로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활동을 자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활동은 항상 어떤 감정으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라보는 건 생각의 귀 기울이거나 생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생각은 머릿속에 있지만 감정은 강력한 물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주로 몸에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이며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면의 무의식 상태로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의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나 분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세요. 내면에 집중하세요.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면의 에너지장에 더 깊이 집중합니다. 그것이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